두물머리를 거쳐온 물이 흘러드는 팔당호, 거대한 수원지이자 빼어난 절경지인 호수 주변 예봉산 자락에 둘러싸인 봉안마을이 있습니다. 고가도로가 마을 중심을 관통해 오가는 사람 많고, 그래서 거쳐가는 사람들 눈길 붙잡는 볼거리들이 제법 눈에 띕니다. 그런데 이건 뭡니까? 지붕 한쪽이 텅 빈 불탄 흔적이군요. 저기 한쪽에선 아직도 연기가 솟아오르는데요. 주인은 무사한 걸까요? 아무도 안 계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닙니까? 여보세요? 불러도 대답은 없지만 그냥 지나칠 일도 아니니 우선 들어가 살펴봅니다. 아이고, 아까워라. 세상에 세간 하나 남은 거 없이 어쩌면 이렇게 홀랑 다 탔답니까? 아직 연기 냄새도 제법 나는데 주인장은 대체 어디를 간 걸까요? 시래기 야무지게 말려둔 걸 보면 겨울날 준비 참 단단히도 했는데 정작 집이 불타버렸으니 주인 심정이 오죽할까요? 저기 계신 분이 주인인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이 집에 사시는 분이세요? 예, 예. 여기 불이 난 거. 예. 요번에 불이 나가지고요. 예. 그래, 물건 좀 밖에 꺼내놓고. 여기 사시는 집이 예. 불이 나신 거예요? 예, 예. 언제 불이 났어요? 한 열흘 됐어요. 열흘요? 네. 아이고, 이게 웬일이랍니까? 새해 첫날부터 화재라니요. 목공예로 만든 작품 여러 점이 집과 함께 불탔답니다. 학이 한 열 마리 넘었었는데 다 타고 성한 게 한 마리도 없는 것 같아요. 전부 타고. 나무를 깎아 만든 학은 목공예 가운데서도 가장 공이 많이 든다는데 언제까지 원망만 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 훌훌 털고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타버린 것들 중에 아까운 게 어디 학 조각뿐일까요? 뭐 그냥 살림살이도 있었고 돈도 조금 있었고 그렇죠 뭐. 돈 얼마나? 돈은요? 그냥 한 200만 원 될까? 한 200만 원 정도. 현금 200만 원이요? 네. 다 탔어요? 다 탔어요. 그 생활비로 쓰려고 그냥 갖다가 차 모셔놨더니 고놈이 홀랑 탔지. 올겨울 어떻게 해요, 그러면? 먹고 사는 거야, 뭐. 살겠죠, 어쨌든. 집 안팎 곳곳에 그동안 깎아온 나무 조각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고스란히 불쏘시개 노릇을 하는 바람에 화재 피해가 더 컸습니다. 집에서 떨어져 있어 다행히 화재를 피한 창고. 요거는 이 자연산 이게 넝쿨 나무거든요. 갔다가 뱀 한 마리 깎았어요. 뱀. 오래 모으고 깎아온 작품들이 보관돼 있습니다. 모양을 있는 그대로 그냥 살려서. 그 넝쿨 그 생긴 대로. 예. 예. 자연산 괴목인데 모양이 용트림 했잖아요. 네. 용트림인데 용처럼.
네, 얼핏 용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옆에 지금 머리처럼. 그 자연산 소나무 죽은 게 이 예. 정도 깨끗하게 이쁘게 나오는 것도 귀하죠. 모양 자체가. 약초 캐러 들어갔던 산에서 눈에 띄는 고목들을 모으던 끝에 시작한 목공예. 어깨 너머로 혼자 익혀 10년 넘게 이어오는 사이 작품을 팔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제일 비싸게 받고 파는 건 어떤 거였어요? 조금 비싸게 받으면 한 100만 원 정도 받고 하나에. 어떤 걸 100만 원에 파셨어요? 그 전에 한깍 가갖고 팔았는데 그거는 100만 원 달랬더니 100을 달랬더니 예. 저기 깍자 그래서 안 한다 그랬더니 죽고 가더라고. 예. 100만 원 그 자리에서 현찰로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야. 뜻밖의 행운과 예상밖의 불운. 목공에는 그 두 가지를 번갈아 겪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할 작정입니다. 세조의 사돈이자 성종의 외할아버지인 한화계 묘. 생전에 누린 권력이 대단해 묘조차 왕릉 규모라 주변이 능내리로 불립니다. 능내리 일부 예봉산 자락과 만나는 곳을 다시 봉안마을로 구분해 부르는데 조선시대 권력자가 잠든 마을. 그런데 가끔 그 권력자가 다시 깨어난 건 아닌지 의심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예예 예, 예. 어디 가는 길이신가 봐요? 아 아침 산책 나왔습니다. 아 운동 중이셨어요? 예예 아, 예. 아니 근데 저기 뭐를 이렇게 입고 다니세요? 아, 원래 이제 외출복을 이렇게 갖춰 입는 옷인데 네. 아침 산책 때도 의관을 갖출 때하고 안 갖출 때는 몸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몸 자세를 바르게 하는 뜻에서 옷도 잘 갖춰 입고 운동하는 게 좋다. 대학생 때부터 한복을 입기 시작해 교수들에게조차 영감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는 이분. 나이 들면서 수염마저 깎지 않게 되고 흥에 겨우면 노래도 지어 부릅니다. 정보리밭 노고지리야 하늘 높이 날아올라 산 넘어 긴장로에 이미 오시는지 알아봐다오 섬마 서는 그리움 섬마 서는 그리움. 차림만 남다른 게 아니라 관심을 두는 일도 남다른 데가 있어서 마을 안에 자리 잡은 작은 절집 마당 가득 약초를 심어 돌보고 둘이 듣다 하나 죽어도 모를 만큼 흥미로운 약초 이야기를 끝도 없이 쏟아냅니다. 요 나무가 이제 호랑가시 나무입니다. 요 잎이 보면 요 끝머리가 다 가시예요. 인색이 네, 나고 잎이 두껍고 예, 어우 그게 날카롭습니다. 찔리면. 예예. 예. 근데 요거서 요걸 이제 차로 이렇게 늘 들면 마시면 뼈가 호랑이 앞발처럼 튼튼해진다. 골다공 치료제로 제일 좋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 직접 심었다는 회화나무. 우리나라 5대 궁궐 안에 회화나무가 다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들이거든요. 여기 제가 그래서 여기다 회화나무를 하나 심었습니다. 약성도 굉장히 좋을 뿐 아니라 회화나무 꽃으로 물을 들인 종이를 괴황지라고 그래요. 회화나무 괴자를 써서 괴황지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부적을 써야 부적이 효험을 나타낸다. 아, 그런 정도로 귀한 나무 중에 하나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쭉 올라온 나무 카멜하게 올라왔는데 가시 달렸잖아요. 그게 꾸지뽕나무예요. 꾸지뽕? 네, 꾸지뽕. 꾸지뽕나무라는 게 사실은 이거 꾸지뽕나무라고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이제 꾸지가 됐죠. 꾸지뽕나무인데
저 꾸지뽕나무를 먹은 누에가 만들어낸 실로 뭘 만드냐면 활주를 만듭니다. 재미있으라고 지어낸 얘기는 아닐까 의심하게 될 만큼 끝도 없이 이어지는 약초 지식. 약초라면 모르는 것이 없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형님들이 제 우위로 4명이나 돌아가셨는데 3살 전에 다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저도 3살까지 못 걸어다니니까 안 올렸죠.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우리 집안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약초를 많이 심으셨기 때문에 약초 속에서 자랐어요. 약초 때문인지 어머니 정성 덕분인지 건강하게 자라는 동안 약초가 궁금해 공부를 시작한 것이 약초 강의를 할 정도가 됐지요. 그렇다면 갓 쓰고 그 안에 상투까지 튼 이유는? 쑥쑥 자라는 수염이나 머리를 굳이 잘라야 하나 싶어 그냥 둔답니다. 제대로 만들면 한벌 가격이 제법 나가는 한복은 누님 덕분에 공짜. 들으면 알만한 사극이나 대통령 취임식 한복을 만들었던 친누나가 평생 공짜로 지어준답니다. 신무이라는 옷인데 이건 350년 전에 무덤에서 나온 옷을 그 석주전 교수라고 아시죠? 그죠? 그분이 고증을 한 것을 누나가 만들었어요. 만들면서 동생 것도 하나 만들어주신 거죠. 우리 저 1,000원짜리 돌에 보면 율곡 선생님 나오죠? 네. 요게 그 옷입니다. 거기다가 요 두 권을 이제 쓰면 바로 이제 그런 율곡 선생님 모양이 나오죠. 네, 두 권. 오호, 조선시대 학자 분위기 제대로 나는데요? 이렇게 쓰는, 1,000원짜리 지폐에 보면 요런 모양 나오죠? 예. 네, 1,000원짜리 지폐. 세계 이황 환생이요! 끼니만큼, 아니 끼니보다 더 꼬박꼬박 챙겨 먹는다는 특별식을 만들 시간. 넉넉하게 준비한 겨우사리를 그릇에 부으면 준비가 끝나는데 물론 씨앗까지 함께 씁니다. 이 겨우사리 씨인데요. 네. 이 씨가 점액질이 얼마나 튼튼 끈끈하냐면 이 자꾸 늘어나는 게 점액질이. 그죠? 그게 좋은 거예요? 네. 요게 있어서 이 씨가 영하 35도에서도 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이걸 풀로 썼어요. 풀로. 버릴 것이라고는 없는 귀한 약초 겨우사리로 효소를 만듭니다. 같은 양의 설탕을 섞고 3년 정도 숙성시키면 완성되는데 어려서 워낙 병약했던 체질을 바꿀 때 꾸준히 먹었고 지금도 변함없이 먹는답니다. 어떻게 보면 효소는 쌀이 갖고 있는 영양소도 있지만 쌀이 안 갖고 있는 영양소도 얼마든지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장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효소를 만드는 거예요. 효소만 먹어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네. 너무 피곤한 날은 밥 대신 효소만 마시는 날도 있다는데 약초 따라 효과도 달라진답니다. 이것은 지금 와송인데 지금 발효종이에요. 아직. 발효종. 네. 지붕 기와에서 자라는 와송은 면역력을 키워주는 효소죠. 이건 숙성 중인데 숙성. 효과 좋은 약초를 서로 섞기도 합니다. 이건 뭐예요? 이것은 이제 생강나무, 편백, 또 멍게. 그 우리 몸속에 있는 중금속을 배출하는 약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효소가 필요한 순간이 올 거라고 믿고 있어서 매해 양을 늘리고 있답니다. 미래 식량이라고 봅니다. 이 효소를 저는 물론 이제 건강을 다스리는데도 좋지만 미래의 어떤 식량 대란이 왔을 때 이 효소를 가지고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죠 미리. 약초와 설탕과 시간, 그것만으로 만들어지는 효소.
그 효소가 언젠가 반드시 필요해질 거라 믿는 천리양 선생. 위기를 믿지 않더라도 건강을 위해 새해엔 한 번쯤 담궈볼 일입니다.